이 동작이 되지 않는데 지금 스쿼트를 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당신이 만약 20살이 넘어서 처음 헬스장이란 곳에 갔다면 높은 확률로 몸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잖아요. 남들은 쉽게 되는 걸 나는 잘 안 될 때. Can you do this? 그 상태에서 운동을 더 잘하기 위해서 계속 엑셀을 밟는다면 어떨까요? 자동차에 기름을 너무 많이 사용해야 하거나 가장 중요한 엔진이 과부하가 될 것입니다. 운동에서 말해보자면 여러분들은 어떤 움직임에 제한이 걸려 있을 겁니다. 그 제한을 풀지 않은 채로 그냥 무작정 어떤 동작을 따라 하려고 하기만 한다면 몸은 빨리 지치고 망가질 것입니다. 스쿼트에서 외회전을 해라 라는 말 참 많이 들어봤죠. 제가 현장에서 스쿼트 수업을 할 때 느끼는 점 중 하나가 외회전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스쿼트를 할 때 외회전이 되지 않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채로 외회전의 엑셀을 계속 밟게 되는 꼴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고요? 발목 통증, 무릎 통증, 허리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외회전 엑셀을 밟는 것이 아니라 외회전 브레이크부터 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의 고관절 외회전 브레이크 떼기부터 시작해서 고관절 외회전 엑셀 밟기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이 안으로 모이지 않게 주의하라고 하죠. 그게 바로 내회전입니다. 무릎이 안으로 모이지 않게 하려면 외회전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외회전은 고관절의 움직임 중 허벅지 뼈인 대퇴골을 신체 중심부 바깥쪽으로 돌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릎이 바깥쪽으로 열리는 것이 외회전입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의 몸에 브레이크가 걸려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벤치나 또는 땅에 다리를 90도로 만들어서 앞으로 놓습니다. 아까 무릎이 바깥으로 가 있는 것이 외회전이라고 했죠. 이 상태를 편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 상태에서 내가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내 몸에는 브레이크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 자세조차 만들기 힘들다 또는 여기서 움직이기가 너무나 힘들다 라고 한다면 내 몸은 외회전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외회전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외회전의 범위를 줄이셔서 힘을 길러 나가시면 됩니다. 인클라인 벤치를 이용하면 딱인데 얘를 이렇게 높이면 높일수록 외회전 각도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기 되게 편해지고 얘를 단계를 낮추면은 조금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제거했다면 이제 엑셀을 한번 밟아봅시다. 외회전을 직접적으로 스쿼트에서 사용하는 법을 익히셔야 합니다. 외회전이 된다고 해서 스쿼트에서 외회전을 할 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동차가 200km로 달릴 수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 속도에서 자동차를 컨트롤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패턴 학습이 필요한 겁니다. 밴드를 기둥에 걸어주고 무릎에 밴드를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스쿼트를 진행하는데 의도적으로 밴드를 벌리면서 앉습니다. 이때 내 눈으로 무릎이 밴드를 벌리면서 앉는 것 그리고 밴드가 진짜 밖으로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천천히 스쿼트를 10개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스쿼트 하단 자세에서 의도적으로 외회전을 만들었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하면서 외회전에서 사용되는 근육들을 자극시켜줍니다. 10번 반복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 몸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게끔 아주 빠른 속도로 스쿼트를 10개 진행해줍니다. 빠른 속도라는 거죠. 빠른 속도로 해서 몸에 이제 익히는 거죠. 보세요. 딱 이렇게 하면 30개 정도 한 거죠. 30개 하고 나면은 엉덩이에 뭔가 힘이 빡 들어왔다는 걸 느껴야 됩니다. 딴 데 힘이 들어왔다? 뭔가 잘못한 겁니다. 자, 이렇게 브레이크를 떼고 나서 엑셀까지 밟아주시면 여러분들의 몸은 자동적으로 가속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이제는 생각하지 않아도 외회전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도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빨리 가고 싶어서 무작정 엑셀만 밟았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많이 고장나고 빨리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엑셀을 밟기 전에 브레이크를 뗐는지 확인하고 항상 엑셀을 밟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브레이크 제거에 도움되는 영상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브레이크를 제거해드릴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